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21라운드 경기입니다. 안산그리너스 그리고 부천FC의 맞대결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안산입니다. 이승빈 골키퍼입니다. 장유섭, 김정호, 고태규, 신민기, 윤주태, 김재성, 이승민, 이현규, 김경준, 홍재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신민기 선수라든지 네, 홍재훈 선수가 K리그 데뷔전을 갖겠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원정팀 부천FC의 선택입니다. 이범수 골키퍼, 서명관, 닐손 주니어, 이동희, 김선호, 카지, 조수철, 유승현, 이정빈, 이의형 그리고 하모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카즈 오른쪽 공간 살짝 열었는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날카롭게 꺾여서 건너갔습니다. 네. 득점이 하나 빨리 좀 터져야겠죠. 다시 부천의 공입니다. 하모스에게 원터치 패스입니다. 자, 이정빈까지는 가지 못했고 하모스!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모스. 굉장히 감각적인 하모스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예. 통과시키지 않았던 닐손 주니어. 아, 좋은 패스요. 패스 들어갔습니다. 가지의 패스. 그리고 버너플렉 부근에서 크로스. 자, 흘러나왔어요. 어. 왼쪽. 다시 이정빈. 이정빈! 네. 오, 굴절. 자, 순간적인 가지 선수의 침투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코너킥은 짧게 중앙 쪽의 공간을 어, 봅니다. 공간 조수철! 펀칭! 이승빈 골키퍼가 다시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직접 올렸어요. 걷어내는 안산. 자, 터치가 약간 예 투박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진 못했던 이현규. 어. 오, 자, 뺏어왔습니다. 부천이 뺏어왔어요. 패스! 자, 하모스의 저 슛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정 선수가 여갑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고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부천의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더만 또 떠갔습니다. 네, 좋은 패스요. 잘 흘려줬습니다. 닐손 주니어가 하지만 어깨를 먼저 집어넣으면서 무리 없이 막았습니다. 김정호. 하모스가 괴롭힙니다. 하모스가 툭 꺼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형이 하모스에게 내줬어요. 부천이 역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안산의 수비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오른쪽에서 얼리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자, 흘러나갑니다. 자, 이승민 선수가 속도가 빠릅니다. 꺾어주는 패스 차단. 자, 지금도 닐손 주니어가 위치를 잘 잡고 예.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 하모스가 몸을 돌려서 뜁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그렇죠. 뛰어들어갑니다. 앞쪽에는 김정호의 수비. 하모스! 네! 자! 아, 지금은 부천이 네. 앞서 나갑니다. 자, 이윤 선수의 세컨드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오면서 득점이 나왔는데 네! 자, 드디어 이의형 선수가 부천 소속으로 자신의 부천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차게 될까요? 윤주태가 갑니다! 윤주태! 오! 막았어요! 자, 이범수! 두 번째! 막아냅니다! 네. 와! 슈팅 이후에 옥상이가 선언했었고 이범수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닐손 주니어가 지금 K리그에서 270경기가 넘게 나왔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또다시 부천이 빠른 역습을 보여주는데요! 골! 유승현의 기가 막힌 골이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2대0입니다. 자, 유승현 선수의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자, 강하게 조금 네, 리어를 보고 때렸던 것. 그대로 붙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동희가 찍어찹니다. 공중볼인데요. 한번 바운드가 됐고 밀어낸 공 슈팅! 닐손! 닐손 주니어의 과감한 중거리 슛! 이승빈이 밀어냈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범수가 반칙을 이끌어냈었고 오, 자,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패스예요. 하모스! 하모스! 뒤에서 어느새 고태규가 나타나서 태클을 집어넣습니다. 네. 안산의 전담 키커 티아고. 자, 티아고. 티아고! 오! 깔아쳤어요! 이준혁 된 골!
8. 자,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나갔습니다. 주어졌어요. 이형 선수를 향해서 올려줬습니다만 조금 더 공은 길었습니다. 중앙선 이제 건넜습니다. 자, 안산이 빠른 역습을 해줬는데요. 이범수가 잡았습니다. 자, 순간적인 패스도 너무나 좋았고 루페타 자, 지금도 이범수의 킥은 굉장히 루페타. 좋았죠. 툭 치고 들어갑니다. 루페타 맞나요? 아, 루페타 고태규를 달고 루페타 크로스. 자, 김보영의 슈팅까지 이어졌었는데요. 빠르게 이었어요. 루페타. 자, 튀어 나왔습니다. 또 다시 루페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릴 뻔했던 루페타였습니다. 김보영 내줬고 카즈에게. 카즈 한쪽진이 반대편 봤습니다. 김호남이. 힘이 너무 들어갔나요, 김호남. 자, 이렇게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원정팀 부천FC가 전반전에 넣었던 두 골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아우팔레디 Manchester City. Nos vemos en Seúl. See you soon. See you soon, Corea.